왜? 이번에 엄청나게 맛있는 텃밥집을 찾았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러 가게 된. 아, 병신 다 줘라. 혼나! 왜? 이번에 내가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엄청나게 잘된 텃밥집을 발견했어. 우리가 그곳이 왜 잘 되는지 조사하러 가야겠어. 다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번에 내가 왜 엄청 텃밥집을 발견했어. 다시 좀 잘 좀 해봐. 몰입이 안 되잖아. 나 지금 마탐정인데. 나 마탐정으로서 내가 나 눈 삑삑 해가지고 갈 지금 한 고큰남? 엄청나게 줄 서서 먹는 맛집을 발견했어. 고큰남! 긴급한 일이 생겼어. 왜?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다고 해.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러 가야겠어. 맛탐정으로서 뭐가 맛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얘기지? 그렇지! 알았어, 기다려봐. 맛 의뢰가 들어왔다고. 알았어, 하나 둘 셋. 빨리 맛탐정으로서 맛집을 조사하러 가자고. 가자, 가보자. 오늘 얼마나 맛있는지 기다려주지. 이거 한 2회 만에 패스되는 거 아니야? 아, 쪽팔려. 어딘데? 여기 너무 시끄럽지 않아 지금? 야, 뭐 따버려. 사람이 되게 많네요. 네. 괜찮아요?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이제. 안경도 쓰시고.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써줘. 씨발 사람 좋아. 써줘. 좋아 좋아 이거야. 이 그림이야. 뭐요? 어딘데요? 자, 대박 맛집을 왔는데 네. 지금은 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바로 여기에요. 코큰남 오늘의 사건. SNS 유명 맛집. 끊이지 않는 줄. 압도적인 비주얼과 특제 소스로 만든 대창 덮밥으로 유명한 연남동 덮밥 맛집 단디입니다. 마케팅 맛집인가 진짜 맛집인가. 지금부터 저와 코큰남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존나 쳐다봐요 사람들이. 아니 뭐 언제까지 할 거야? 네? 떡볶이는 언제까지 할 거야? 니가 이러고 돌아다녀봐. 연희동 한가운데서 맛탐정 같아? 아 이거 자꾸 빠져. 아 이거. 어때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내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일단 대충 뭐 계란밥집? 뭐 그런 느낌이 나네요 확실히. 계란밥 아 이게 유명한 거구나. 자 드디어 그 유명한 대창덮밥이 나왔는데요. 밥 위에 양파, 그리고 그 위에 양념에 볶은 대창, 구운 버섯과 고추, 그리고 계란 노른자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 나 지금 배부른 줄 알았는데 존나 배고픈 상태인가 보네. 왜 이러지? 맛있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원? 와 되게 크게 뜨시네. 존나 맛있다. 오늘도 성공이야? 와. 난 지금 죽된다. 뜨거워서 먹는 이유가 있어? 네, 진짜 녹아요, 녹아요. 이 소스가 제가 봤을 때 여기 핵심인데 되게 매콤한 향이 나면서 직화 향이 나거든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매운 맛이. 진짜 맛있는 매운 맛. 대창덮밥이 정말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소스가 특별한 것 같았습니다.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소스 같았는데 고추장의 달큰한 맛과 매콤한 불향이 느껴져 되게 중독성이 있는 소스 맛이었어요. 부드러운 대창이랑 잘 어우러져서 첫 입을 먹는 순간 오 이거 되게 맛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니 식사 너무 부드럽고 대창이 잘못하면 느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매콤한 간을 만든 거예요. 매콤해서 끼함을 매콤하게 잡아줘. 와, 맛있어 보인다. 존나 맛있다. 자, 다음 이 집에 또 다른 시그니처가 있나? 사케동은 생연어, 단무지, 양파로 만들어진 연어 미니 케이크가 올라가져 있었는데 그 위에 쪽파와 날치알, 그리고 김과 레몬이 꽂아져 있었습니다. 비주얼로 한 번만 보면 진짜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비주얼이 있어요. 사케동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일단. 무슨 사골리고
어떤데요? 특별함이 없어요. 그냥 깔끔은 해요. 근데 왜 맛집이지? 맛집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맛집이지 싶어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느낄 게 없다. 네. 아까 여기는 특제 소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그 느끼함을 레코마이 잡아줘서 굉장히, 와, 이거 여기 아니면 못 먹겠는데? 맛집이다. 느낌 나는데. So what? Just 시작해도. 먹자마자 연어가 좋고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뷔페 같은 데 있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연어랑 달리 좋은 연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특유의 감칠맛 같은 게 있는데 이 사케동에 있는 연어들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동이 말대로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는데 사실 연어 덮밥이라는 게 특별함을 갖기 힘든 메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So what? Just 사케동. 다음 야끼니쿠동. 토리니쿠동은 밥 위에 구워진 닭고기와 깻잎 그리고 튀김과 양파, 계란 노른자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일단 저는 감점 몇 개 일단 드리고 시작할게요. 닭가슴살이에요. 이건 단백질 나 제가 또 존나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닭가슴살 딱 봐, 닭가슴살. 닭가슴살 일단 요거만 먹어볼게요. 요거만. 대창조밥은 입에서 녹았거든요? 얘는 닭가슴살 내가 너무 많이 씹어야 돼. 그리고 그렇다고 닭가슴살이 엄청 뻑뻑하진 않아요. 되게 부드럽긴 한데 저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없진 않아요, 절대. 근데 대창볶밥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뭐. 그냥 막 엄청 특별하게 와 이거 개쩐다 이러진 않고. 근데 치즈 못 먹는 사람이 먹으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향이 확실히 나기 때문에. 닭다리살 치고는 조금 퍽퍽한 느낌이 들어서 기동이도 먹고 나서 부드러운 닭가슴살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대창덮밥이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런지 막 엄청 쩐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 그대로야. 닭가슴살에다가 좀 유니크한 치즈 튀김 있고 그거랑 맛있는 소스가 있다 정도라서 막 개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근데 확실히 대창덮밥은 뿅! 약간 이런 느낌이 나고 막 개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들고. 여기는 제 기준에 100점 만점에 75점? 75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아, 다른 메뉴가 좀 아쉬워. 네, 대창덮밥이랑 이것만 먹었으면 저는 진짜 좀 많이 올라갔는데 다른 것들이 살짝 아쉬웠어요. 맛탐정 코끝남.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을 위해 찾아온다. 뿅! 뭐지? 그냥 빨리 하고 엔딩 치는 게 빨라요. 그냥. 한 번 더 해주세요. 맛탐정 코끝남. 다음엔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갑니다.